간단하게 막 물은 드셔도 돼요. 별로 못 느끼시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? 지금 내리막이니까 내리막이 중이지. 악셀을 안 밟고 그냥 내려가고 있잖아. 방금 전에도 프리미엄 두 개를 하고 왔어요. 네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스포츠 모드에 스포츠 모드에 스포츠 모드에 스포츠 모드래요. 한 세네 배 차이 난다고 그래. 근데 우리 좀 더 오래 지고 해보시면 바로 하실까? 차 돌려버리세요. 더 이상 안 나가도 될 것 같아. 제일 중요한 거 저거 쓰라는 거 이거. 세진다고. 그렇네. 네, 힘이 더 세져요. 세져. 예. 악셀을 덜 밟아죠. 그 훨씬 덜 밟아요. 악셀은 지금 조금. 네, 이거 오르막이잖아 지금. 네, 조금. 전에는 쭉 길게 했는데 이거 다시 나고 이거 개발을 하고 2년 걸리죠. 예. 아마 곧 출시합니다. 1월 중순이면. 특허청에 서류는 들어갔고. 예. 이거 했을 때 이거 비싼 업자들 많이 나왔을 건데 제재 안 들어갔네. 예. 이 제품은 우리가 전국 최초, 세계 최초입니다. 아직 없어요. 그동안 거의 비슷비슷한 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. 악셀을 들 밟아 쓰지. 네. 오르막이 훨씬 더 차가 올라오잖아, 힘있게. RPM도 거의 안 쓰시는데 뭐. 안 써요. 지가 알아서 좀 그런데. 연비도 더 좋아지더라고. 리터당 약 1km 정도? 이거 보통 시내에서 출퇴근만 했을 때 네. 겨울이라 그러고 한 9km, 10km 정도 나오고 잘 나오는 거예요. 그 정도도 이거 저희 이제 아예 안 달아서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. 이거 우리 저기 사장님 택시 하시는 게 잘하시잖아. 네. 연비 안 나오잖아 시내에서 그렇게. 네. 택도 없어. 10km는 5km 나온 말이야. 어차피 지금 기름 안 좋은 건 겨울에 얘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지 봐. 이게 탈력도 더 좋아져요. 저 앞을 뛰었잖아 지금. 이게 더 좋아진다고. 오히려 저기 뭐 전에보다 브레이크 더 밟게 된다. 그렇지. 잘 되나. 미리 뛰어야지. 네, 미리 뛰어야 돼. 일단 우리 K8 저기 섹시 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다신 분들은 막 지금 7.5, 8까지 나온대. 아 그래요? 예. 네. 얘가 좀 걱정하거든요. 기름 안 나는지. 6.9? 잘 나와요. 6.9면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. 잘 나올 때가 그래요. 예. 안 그러면 5kg인데. 예. 이게 K8이 5kg가 나올까 말까 해. 아, 그래요? 예. 아, 이거 안 나올 때 이거 4kg. 예, 맞아요. 그렇게 안 나와. 사장님 6.9면 엄청 잘 나온 거예요. 지금 이거 달고 9kg, 10kg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. 난 놀랬어. 이거 지금 연비 뺐어 이거. 이거 진짜 빼셨지 사장님. 네.